안녕하세요. 오늘은 쪽파로 파나무라고 파마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그러면 우선 냄비에 물을 먼저 끓이겠습니다. 가스불을 먼저 켜고 파나무랄 거는 좀 잘라가지고 삶을 거예요. 3등분으로 이렇게 잘라서 데칠 거예요. 물이 팔팔 끓으면 나물할 거 먼저 넣고 삶을게요. 너무 오래 삶으면 안 되고요. 이게 살짝만 삶아주면 돼요. 팔팔 끓으면은요, 빨리 건져요. 그래서 찬물에다가 이렇게 담궈. 팔팔 끓으면 또이 김파를 넣어주세요. 삶는 방법은 잘라서 삶는 거나 김파나 똑같아요. 파가 연해서 뜨거울 때 이렇게 끓으면 빨리 건져요. 건져서 찬물에 이렇게 식혀줘요. 파를 이렇게 접어요. 접어서 이렇게 한 바퀴 돌돌 말한 다음에 이거를 요 가운데다가 이렇게 끼워주면 되는 거예요. 파나무를 무쳐보겠습니다. 여기다 고춧가루 좀 이렇게 넣고요. 소금도 좀 이렇게 넣고 참치액. 들기름. 그래서 조물조물 한번 묻혀보겠습니다. 이렇게 다 양념이 다 됐으면은요, 마지막으로 참깨 넣고 버무리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훌륭한 파나물이 완성이 되었습니다. 그럼 그릇에 한번 담아 보겠습니다.